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럼 품사라는 건 뭐냐는 거죠. 품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야 되겠죠. 품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분류하는데,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기타. 기타에 분류해야 되죠. 이렇게 품사를 분류하는데, 명사는 N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스페이스, 공간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V로 표현을 하고, 지금 소문자로 적고 있다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임,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그 전에 명사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스페이스로 표명하고, 얘가 쓰일 수 있는 장소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사에 보충화 되거나, 동사가 쓰이는 것은 동사구 자리에 들어가거나. 깔끔하죠? 이게 다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부사, 전치사, 접사,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거죠. 형용사. 얘네들은 적당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집안의 축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이고, 공간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녀들이죠. 나머지는 자녀. 이렇게 할까요? 나머지는 자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S가 뭐라고 해? 그게 좀 더 비유를 하려면 S가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고, V가 동사 구입니다. 소문자 대문자 구별해서 알고 싶죠.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C가 자녀라고 봐야 되겠군요. 시가 자녀.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나머지들은 뭐 자녀들의 친구죠. 자녀의 친구들입니다. 뭐 자녀의 형태, 형식은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 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결정하죠. 대충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지능이 자녀로 유전되죠. 아버지의 지능이 유전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죠. 사자, 수사자가 하는 역할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둥거리고 놀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은 암사자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어떤 자녀들이 성장하느냐, 똑똑한 아이가 될까, 멍청한 아이가 될까, 성실한 아이가 될까, 깨어있는 시민이 될지, 아니면 태극기 집회에 들어갈 아이들이 될지는 어머니가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S, C, V에 들어갈 수 있는 일부 단어들을 뽑아낸 것들이죠. N, 명사는 공간을 상징하고 V는 시간을 상징하는데, 이 V는 동사구, 어머니의 요소가 되고, N은 명사구로서 주어나 보의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주로 이 N 명사구 속에 요소로서 들어가게 되는 품사를 말하고, 부사, 전치사, 접속사는 기타 등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와 문장의 요소인 S, C, V는 S, V, C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명사는 주로 S, C에 쓰이고, 형용사는 그럼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형용사는 이제 ADJ라고 표현합니다. ADJ는 얘는 또 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명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꼬르가 아니고 이꼬르는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명사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군요. 명사구는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했죠. N. 그리고 부사. 부사는 ADV로 표현합니다. ADV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주로
동사 후에 들어갑니다. 그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잘 지금 제가 잘 구별해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전치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치사는 P로 그냥 표현합니다. Preposition. P는 얘는 어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명사와 만나서 명사구와 만나서 전치사구를 형성하게 되죠. 전치사구는 대문자 P로 표현하겠습니다. 대문자 P가 돼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죠. 이 P, 이 P의 역할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처럼 쓰이거나 ADJ죠. 요 두 가지 P는 이 두 가지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 정리가 됐잖아요. 하나만 빼고 접속만 빼고 다 정리가 됐죠.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P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DV가 ADJ, P가 ADJ로 쓰이게 되면 형용사처럼 되어서 명사구 속에 들어가는 거고, P, 대문자 P가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동사구에 들어가게 되겠죠. ADV는 동사구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화살표는 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들어간단 말이고. P는 N과 명사구 합쳐서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구입니다. 그죠? 합쳐서 대문자 P, 전치사구를 만들고, 대문자 P가 되면은 얘는 이거가 되거나 이거가 되거나. 그럼 다 조합이 됐죠. 그럼 접속사만 빠졌잖아요. 그럼 접속사는 뭘 하느냐는 거죠. 접속사는 뭘 하느냐. 얘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표시석입니다. 일종의 표시 편말. 편말입니다. 편말. 어떤 편말이냐니까 절이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절이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과 절이 합쳐져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 문장 내에서 문장의 요소가 되거나 품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속절은 뭐가 되느냐? 이것을 정리하면 종속절이 되는 것은 문장의 요소가 되거나, 문장의 요소가 된단 말은 S 혹은 C가 된단 말이죠. 그죠? S 혹은 C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품사가 되거나. 품사가 된다는 말은 ADJ, N이나 ADJ나 ADV가 된단 말이죠. N이나 ADJ나 ADV가 된단 말이죠. 품사가 된다면 품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문장의 요소가 된다면 문장의 요소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게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간단하죠?